그래서 오늘 드디어 정품 들어갑니다. 개품, 정품 또 핵심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개품의 핵심은 뭡니까? 무엇이 개입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개를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개는 의도라 그랬죠. 의도는 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개야말로 유익한 업이죠. 그렇죠? 개를 지킨다는 것은 유익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개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 했습니다. 요 프린트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제 나눠드리는 거죠. 요 프린트물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개라 했습니까? 우리죠. 그 심소법이 개다 이랬죠. 그죠? 만부수가 개다. 이건 뭡니까? 만부수, 52가지 만부수 가운데 세 가지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정어, 정업, 정명. 이건 8정도에도 들어있습니다. 그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것이 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개입니까? 개는 단속이 개다.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단속합니까? 예, 문단속합니다. 이제 뭐 쫙 나와야 되죠. 문단속하면 문이 몇 개냐? 투도냐? 포도냐? 아니다. 식스도다. 식스도가 뭐냐? 아니 빗을 이건 영어는 못합니다. 아니 빗을 신의다. 그죠? 예? 이 육문단속하는 거다. 그죠? 그 육문단속하면 냉장고 문단속. 그죠? 최진실 막 쫙 나와야 됩니다. 왜 최진실이 나와야 됩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릅니다. 그죠? 됐죠? 그죠? 아직까지 그걸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단속이 개다. 그건 뭐가 개입니까? 범하지 않는 것이 개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해서 네 가지로 개를 정의합니다. 멋진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 반복학습에서 한번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좀 불자라면, 자,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혹은 금생행복, 내생행복, 궁극적 행복을 그죠?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이, 그죠? 개, 그죠? 이거를, 그죠? 그, 기본 토대로 그걸 삼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정품은 뭡니까? 정은 삼매입니다. 자, 무엇이 삼매입니까? 경에서는 찌따사 액각과 따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나 이거는 마음이, 조금 의역을 하면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모든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집중되면 그걸 삼매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남 때릴 때도 있잖아요. 나쁜 짓 할 때는 집중이 더 잘 됩니다. 그렇죠?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우리는 삼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삼매는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는 겁니다. 아무 대상이나 삼매의 대상이 되는가? 예,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아무거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모아서 40가지 대상으로 요약을 해서 제시해 준 겁니다. 멋진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40가지 명상 주제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삼매의 대상은 부타고사 스님이, 부타고사 스님이 지낸 거 아닙니다. 경에 나오는 거를 그죠? 다 모아보니까 40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했고, 그래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 40가지는 작은 거야죠. 그죠? 이거를, 그죠? 우리 그 정품, 특히 4장부터, 그죠? 그 11장까지 해서, 그죠? 자세하게 40가지를 하나도 안 남기고, 그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품의, 청정노론 정품의 주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시간 나시는 분들은 안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정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매하면은 그죠? 우리 뭔가 근접삼매, 뭐 준비 단계의 삼매, 근접삼매, 본삼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근접삼매에서 본삼매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삼매 수행의 그죠? 우리 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그죠? 깔아야 되는 것이 표상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표상이라 하는데 표상은 영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영어로 뭐를 표상이라 합니까? 이미지, 이미지를 하면 되고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경망스럽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 전문 수르니까 그냥 영상이라고 안 옮겼고 표상이라고 전문수로 옮겼을 뿐입니다. 예, 영상이라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통해서 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삼매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눈을 통해서 있잖아요. 예, 대상을 응시하고 주시해서 그거를 통해서 예, 표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표상이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이 되고 닮은 표상이 되도록 뭡니까?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 수행의 핵심은 우리 노래로 불러봐라. 이러면 무슨 노래입니까? 삼매 수행은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굉장한 노래입니다. 저는 삼매 수행의 핵심을 전곡을 폭 찌르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청중들도 읽어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표상이 일어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닮은 표상이 생깁니다. 자,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거기서 큰 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불선법들 중에서, 그죠? 삼매를, 그죠? 장애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장애로 초기형 도처에서 나옵니다. 다섯 가지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듣고 보니까 삼매를 다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일어나면은 요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본삼매에 됩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근접삼매라 합니다. 본삼매에 들면은 또 우리 심적인, 완전히 그죠? 심적인, 마음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본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그 질적인 변화를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선의 구성 요소가 그 확립된다. 이렇게 하죠. 그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이제 다 아시죠? 스트레스 안 받죠? 그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죠? 한자가 또 여기서도 좋습니다. 그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심사, 희락정.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심사, 희락정입니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우리죠? 그 집중.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깔아앉는 것이, 제거되는 것이, 혹은 극복되는 것이, 또 이걸 선을 나누면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나옵니다.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주로 이죠. 거의 대부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네 가지 선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초선은, 뭐가 초선입니까? 심사, 희락정이 다 있으면은 초선입니다. 간단합니다. 제2선은 뭡니까?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으면은 제2선입니다. 제3선은 뭡니까? 심사, 희가 사라지고 낙정이 있으면은 제3선입니다. 제4선은 뭡니까? 낙까지 사라지고 심사, 희락이 사라지고 그 대신 뭐가 일어난댔어요? 평온, 우백화가 일어난댔죠. 사. 중국에서 사로 옮겼고 우백화, 평온이 일어나고 정이 있으면은 그걸 제4선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뭡니까? 초선에서 2선 넘어갈 때 심사가 동시에 딱 사라지는 걸로 됐죠. 그렇게 하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일으킨 생각이 사라지고 지속적 고찰만이 있는 경우도 한 찰나라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예,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에도 드물게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직접 일으킨 생각이 사라지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경지도 말씀하신 경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뭡니까? 법수를 중요시하는 아비담마에서 보면은 이거죠. 일으킨 한 찰나라도 일으킨 생각이 먼저 사라지고 지속적 고찰은 남아있는 경지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5선까지 되겠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 그러니까 청정도련에도 보면 뭐 4종선, 5종선 했다가 제4선 했다가 제5선 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심사가 차례대로 사라진다고 보면은 5선까지 가버립니다. 안 적어도 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5선으로 통일해버리면 되지. 왜 자꾸 저 4종선은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 스승이 누굽니까? 부타고 사스님이 없습니까? 부처님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경에서 있잖아요. 4종선을 초선, 2선, 3선, 4선을 더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타고 사스님도 4종선도 갖다 대고 5종선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리는 개품, 정품을 가장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고죠.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딱 제가 찍어드린 겁니다. 서울대학 시험 나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출제, 제가 서울대학 출제위원이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데, 예, 제가 서울대학 출제위원이 될 확률은 0.000000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